네, 이제 임대료 보조를 보겠습니다. 임대료 보조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임대료 보조는 돈을 보태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저소득층들을 위한 정책들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돈을 보태주는 건데 정말로 현금을 보태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쿠폰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보조에서 깎아주는 방식도 있는데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큰 개념이 이제 주택 보조라고 해서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생산자한테 보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소비자한테 보조를 해줄 수도 있는데 생산자한테 보조해주는 것은 주택이 부족할 때 필요해요. 주택이 부족하면 들어가 살 집이 별로 없잖아요. 들어가 살 집이 없으면은 임대료를 보조해봤자 실질적으로 들어갈 집도 없는 데다가 임대료만 올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택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서 집을 더 많이 짓도록 하는 거죠. 물론 당장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이 생산되어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빈집도 있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제 소비자 보조가 당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보태주면 이제 여건이 좋은 집으로 들어가 살 수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 소비자 보조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현금 보조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죠. 어떤 보조든 간에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증가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만족을 가장 높여주는 거는 현금 보조겠죠. 근데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격 보조라 그래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도 특별한 응급이 없이 이제 임대료 보조하면은 요거는 가격 보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보조를 하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그 달동네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임대료 보조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걸 연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실의 시장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힘들어요. 특히 개론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틀에서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 정해진 틀이라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정해진 틀을 이해를 할 때 달동네를 생각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뜻이에요. 달동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죠. 그럼 여기에 보조를 해주면은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 저기 소득 수준의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기초 수급 대상이라거나 하나 뭐 하여튼 있잖아요. 그 위에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요. 그 차상위 계층에게 이런 임대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대체로 좀 허름한 동네들이죠. 그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거 보조 받아서 고급 주택가에 세를 얻는다. 이거는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를 생각해야 돼요. 달동네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자, 일단 그 분석을 할 때 단기, 장기 이런 분석을 여기서도 해요. 이게 이제 그 지역 지구제에서 했던 얘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기존 임대인들이 뭘 얻게 돼요? 초과이윤을 얻죠. 초과이윤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뜻이에요.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본다.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보조를 해주는 크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보조해주는 크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이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간 요 높이가 보조해준 크기예요.
금액으로 나타낼 때는 상하로 표시를 하고요. 수량으로 표시할 땐 좌우로 나타낸 그 표시가 이 수량의 표시예요. 수량은 좌우로 표시하고 가격은 상하로 표시하죠. 그게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이만큼이 돼요. 자, 보조를 이만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조를 이만큼 받았는데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만큼의 혜택을 다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만큼의 혜택을 다 볼 수가 없고 가격 올라간 만큼은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 50인데 이 10만큼을 보조를 해준 거예요. 10. 10만큼을 보조를 해줬다고요. 이제 10만원 돈 받았죠. 여전히 50이면 시장 임대료가 50이면 임차인 주머니에서는 40만원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 받은 거 하고 자기가 40만원 보태서 50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55로 임대료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10만원 보조 받은 거 있잖아요. 10만원 보조 받은 거에서 55만원을 채우려면 자기 돈 얼마 나와야 돼요? 45만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50만원 부담하던 거를 자기 부담이 45만원으로 줄이긴 줄였죠. 그래서 총 55만원을 줘도 그러면은 10만원 보조 받았는데 5만원밖에 혜택을 못 본다 이 뜻이에요. 올라간 만큼은 누구한테 보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보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조세 귀착에서 조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가 상대방한테 증가가 돼서 조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것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보조도 혜택을 나누어 본다는 거예요. 보조 혜택을. 그래서 요만큼만 혜택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임대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초과 이윤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급자들 돈 되니까 어떻게 해? 공급을 늘리겠죠. 공급을 늘리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해? 내려가겠죠. 임대료가 내려가면은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거죠.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것이 누구만 혜택 보는 거 이제? 임차인만 혜택 보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50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다시 올라갔던 임대료가 내려가면은 그때는 다 누가 혜택 본다? 임차인만 혜택 본다. 이제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능급이 없으면은. 지난번에 지역지구제 할 때만 비용 증가 비용 감소 뭐 이렇게 비용 일정했지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다른 말이 없으면은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효과를 다 따진 거예요. 단기효과 장기효과. 이 정해진 틀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죠.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가주택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이 달동네에서. 그러니까 달동네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여건이 좋은 집을 알아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달동네에 중개사무소마다 집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벌써 감이 오죠. 집주인들이 임대료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이 거의 다 채워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알아볼 데가 별로 없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알아보려고 한다면 그 동네에는 이제 집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옆 동네로 가야지. 옆 동네로. 옆 동네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여기가 저가주택 시장이라면 여기가 고가주택 시장이에요. 그럼 여기에 주택들은 유지수선 상태가 좋은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주택들이 천년만년 계속 유지수선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집주인들이 그거를 세를 놓고 자기네는 다른 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가주택시장에서 저소득층들한테 주택을 내놓기 시작해요. 세를 내놓기. 그러면은 이 고가주택시장에서는 소득이, 주택이 점점 줄어들겠죠. 여기서 이렇게
주택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내놓는다는 얘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공급 증가로 나타나는 거죠. 저가주택 시장입니다. 저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새로 신축을 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주택 중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기존 주택 중에서 낡아진 것들이 하향 여과가 되는 거예요. 하향 여과. 그러니까 이 고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는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이제 하향 여과된 만큼 이거는 이제 이쪽에 늘었죠. 여긴 줄어들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건축업자들 돈 되죠. 여기는 신축을 통해서 다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들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고 이렇게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질적 수준이 높은 주택은 이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기 장기가 있어요. 단기는 요거, 장기는 다시 되돌아와요. 근데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고요. 지금 여기 분석한 거는 저가 시장에서의 고가 시장에서요. 요건 저가 시장에서의 효과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요거는 이제 참고로 여기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대료 보조 효과를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효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게 이제 201쪽부터 주택보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 201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생산자 보조죠. 생산자 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202쪽에 넘어가시면 이제 소비자 보조에서 임대료 보조 여러 번 출제가 됐죠. 그 동그라미 이번에 보조 방식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 203쪽에 임대료 보조 효과에서 저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에서 단기효과 장기효과 있죠. 우리는 이제 단기는 수요 변화로부터 출발해서 초과인 발생하는 것까지 장기는 공급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초과인이 사라지는 것까지잖아요. 맞나요? 단기 장기 분석할 때 늘 어떻게 해요? 수요는 단기 분석에서 출발이고 장기 분석에서는 이제 공급 증가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저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가 중요하고요. 밑에 고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는 중요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도 지금 왼쪽 오른쪽 두 개 있잖아요. 그 왼쪽 오른쪽 두 개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왼쪽 그래프가 이거고 오른쪽 그래프가 이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셔서 그 표로 정리가 돼 있죠. 표로 정리가 돼 있어도 그것은 왼쪽에 저가주택 시장이 더 중요하고요. 고가주택 시장은 참고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예전은 이제 여론이 좀 봐주시고요. 여과 현상을 보십시오. 자, 여과 현상에서는 이제 하향 여과와 상향 여과 이 개념은 꼭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하향 여과는 상위 계층에 살던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하향 여과 현상을 능동적 여과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임대료 보조 등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자, 여기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저가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므로 주택시장, 고가주택시장으로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향 여과가 발생하는 거죠. 됐나요?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임대료 보조 등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향 여과가 발생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향 여과가 발생한 거고요. 밑에 상향 여과 보세요. 하위 계층이 살던 주택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상향 여과라고 하죠. 근데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을 때 나타난다. 여기 보세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뭐다? 상향 여과다. 자, 이것만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무슨 여과? 하향 여과.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은 상향 여과. 이것만 보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때요? 똑같죠? 소득이 증가했는데 저가 수요가 증가할 때가 있고
소득이 증가했는데 저가 수요가 감소할 때가 있죠. 이게 뭔 소릴까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는 뭐고, 소득이 증가했는데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는 뭘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 앞에 공부했어요, 이미. 앞에, 그거는 소득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제 가계에서 나오는 거고, 소득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죠, 그거. 지금 이거는 뭔 소린가 하면은, 정상재예요, 이 상태는 정상재. 정상재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뭐예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가면 이건 열등재란 얘기예요. 이 어떤 재화가 절대적으로 열등재의 성격만 있고 절대적으로 정상재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예전에 보리밥도 새끼를 못 먹는 시절에는 소득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쌀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리밥도 새끼 못 먹고 두 끼 먹던 시절에 돈 좀 생기면은 보리밥이라도 새끼를 먹죠. 그럴 때는 보리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리가 정상재의 열등재예요. 그럴 때는 보리가 정상재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보리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맞나요? 고기 구경도 못하던 시절에는 돈 좀 생기면은 돼지고기 수요 증가하죠. 그때는 돼지고기가 정상재예요, 열등재예요? 정상재예요. 소득 수준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돼지고기 수요를 줄이고 소고기 수요가 늘어나죠. 이때는 돼지고기가 뭐예요? 열등재. 그러니까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정상재, 열등재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가주택이라 해서 무조건 열등재가 아니라 돼지고기라 해서 무조건 열등재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한테는 돼지고기도 정상재예요. 아직. 아직 돼지고기가 정상재예요. 소득이 더 늘어나야 저는 이제 돼지고기가 열등재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저가주택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고가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평수를 더 늘려가고 방 두 칸짜리로 늘려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도 정상재예요, 정상재. 근데 이거는 소득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소득이 많이 늘었는지 적게 늘었는지를 말을 안 해줘요. 그럼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소득이 많이 늘었나 보다. 저가주택 수요 줄이고 이제 상향여가 나타나는구나. 달동네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달동네 벗어나는구나. 됐나요? 언뜻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됐고요. 정상재, 열등재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향여가 하향여가 이제 다 개념이 정리가 됐어요. 곧 디귿 리을은 이제 열어놓아 주시면 돼요. 그 예제는 볼까요? 예제. 주택의 상향여가는 상위 소득계층에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 벌써 말, 이 개념 자체가 벌써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단원에서 출제된 거는 거의 대부분이 상향여가, 하향여가 뜻만 물었어요, 뜻만.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거분리 개념 있죠. 자,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박스 밑에 주거분리의 의의 있죠.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주거분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구조하는 현상 맞고요.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해 주거 입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이게 침입과 천이가 뭐겠어요? 여기 이제 고가주택 시장은 천년만년 계속 고가주택 시장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씩 낡아지기 시작하면은 저소득층들이 여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들어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침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시할 때는 그냥 하향여과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 동네 와서 하나 둘씩 거주하게 되는 거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침입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 지역이 뭐로 바뀌어가게 돼요?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침입, 천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쪽 동네는 점점 주택의 질적 수준이 많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쪽은 상향여과가 되고 이쪽은 하향여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5번은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여가작용에 의한 주거를 리해서, 자 이거는 이제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 저가주택 지역과 이제 고가주택 지역이 있으면은 이렇게 경계 지역이 있다고 해요. 경계 지역. 경계 지역. 여기 이제 저가주택 지역, 고가주택 지역. 이렇게 경계 지역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이제 얻으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고 하겠죠. 고가주택 지역은 유지 수선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정의 외부가 나타나고요. 저가주택 지역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이 저가주택 지역 오른쪽은 왼쪽보다는 집값이 어떻게 더 높을 것이고요. 고가주택 지역에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고가주택 지역 요 왼쪽 부분은 오른쪽보다는 더 낮게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고가주택 지역이 이제 상당 기간 동안은 고가주택 지역으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수선을 했을 때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이러니까 이제 계속 수선을 하는 게 낫죠. 비용이 얼마 들지 않으니까. 근데 이쪽 지역은 어떻게 돼요? 수선비가 더 크죠. 수선비가 가치 상승보다 더 크면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 이제 악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지역도 이제 하나 둘씩 낡아지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침입이 되는 거죠. 침입. 그러면서 이쪽 지역은 이제 서서히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어가죠. 천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 지역은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불량주택이에요. 불량주택. 불량주택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다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상향여가 되고 이쪽은 하향여가 되고 이렇게 이제 주택이 순환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에 이제 그 불량주택의 문제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그 둘째 줄, 기억의 둘째 줄에 있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다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도 그래도 좀 언급이 되니까 자, 요걸 좀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 우리 임대료 보조에서는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임대료 보조는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요거는 따로 기억하시고요. 요 위에 거는 따로 기억하시고. 일단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달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출발점으로 삼아서 단기, 장기 분석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과 현상을 함께 정리하면 되는 거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뭔가를 연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임대료 보조하면 달동네 생각하시라고요. 달동네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달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기존 임대인들은 이제 기존 임대인들도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는데 공급 증가하는 게 그게 이 새로 지어서 공급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저기 이제 고가주택 시장에서 하향여과 돼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건 이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 연상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임대료 보조는 달동네, 그다음에 옆동네, 달동네 옆동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것도 이제 효과를 묻는데 여기도 효과를 물어요. 효과를 묻는데 사적 시장에서의 효과를 물어요. 사적 시장 효과. 이거는 우리가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는 동네 사적 시장. 근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옆 동네에 공급사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여기 있고요. 우리 사는 옆 동네에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사는 동네는 여기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여기. 자, 여기에 사는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임대료가 평당 연간 50이에요. 근데 옆 동네에 요거보다는 싸게 공급하지 않겠어요? 옆 동네에 싸게 공급 40으로 공급 40으로. 40으로.
40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효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진 않아요. 공공시장이니까. 공공시장은 수요 공급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다 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여기 어느 정도 공급을 했다 그러면은 자격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단기 장기 보는 거예요. 단기 장기. 단기는 또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수요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자격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의 효과를 본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죠. 수요가 줄면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임대료가 내려가죠. 왜? 빈집들 늘고 하니까. 이쪽에 공급이 된 만큼 이쪽으로도 임대료가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40까지 내려가요. 40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이제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도 40이고 여기 있어도 40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40이 아니고 한 뭐 45라 그러면 아직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이익이니까 자격되는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하락해서 수요가 감소하면은 임대료가 하락해서 어디까지? 40까지 하락하면 이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사적 시장 임차인도 혜택 보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사적 시장 임차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는 요거는 사적 시장 임대인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손실. 아까 임대료 보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에서는 정부가 10만 원을 보조를 해줘도 단기적으로는 그 혜택이 임대인한테도 갔잖아요. 그러면은 임차인의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을 본다는 얘기는 사적 시장의 임대인은 손실을 보는 거죠. 50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 이렇게 하면 여기 돈 못 버니까. 맞잖아요. 예를 들어 옆에 대형 할인 매장이 생기면 여기 있던 소상공인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다 손님들이 가버리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돈 안 되면은 공급을 줄이죠. 이제 못 버티지. 못 버티고 공급을 줄이면 이 말이에요. 줄이면. 그죠? 웃고 있죠 지금.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얘기 하나 안 하네 지금 봤던 거야 지금. 공급이 줄면 임대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제? 50까지 올라가는 거죠. 50까지 올라가야 정상 이윤을 회복하는 거죠. 맞나요? 정상 이윤이 될 때까지는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사적 시장 임차인 혜택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죠. 이제 사적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50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0 낸다는 얘기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란 얘기겠죠. 보통은 자격이 안 되니까 여기 이쪽으로 갈 자격, 공공시장으로 갈 자격이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차상위 계층보다는 좀 위의 계층이라서 그래서 저기 이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사적 시장에. 물론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는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공공시장 임차인만 혜택 보는 거죠. 맞나요? 이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장의 임차인만 혜택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양쪽 다 혜택 보는 거고, 노란 점. 단기적으로는 양쪽 다 혜택 보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본다? 공공시장 임차인만 혜택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임대료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중임대료라 그래요. 여기는 싸잖아요. 혹시 여기도 살아보셨나요? 여기는 가진 거는 돈밖에 없어서 여기는 살아보신 적 없죠. 근데 제가 보니까 엄청 싸요. 엄청 진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정말 여기 살면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들어갈 때는 이제 요건을 까다롭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소득 수준이 뭐 연봉 얼마 넘는지 안 넘는지. 근데 연봉이 조금 넘었다고 해서 바로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뭐 나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모을 때까지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청약 통장 만들면 돼요. 일단 청약 통장을 만들고 그 독신인 사람들 있죠. 독신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30몇 세인가? 그걸 넘으면은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가구주, 세대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독신인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훨씬 이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집에서 독립한 초기에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독립한 초기에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독신자들은 웬만하면 자격이 될 거예요. 웬만하면.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여기 살면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아,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이런 정보 있으면 이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막 서류만 이렇게 실제로는 자격이 안 되는데 서류를 어떻게 꾸며가지고, 그 차도 좋잖아요. 그거는 뭔가가 지금 심사를 잘못한 거예요. 심사를 잘못해서, 그 제대로 혜택을 이제 가야 되는 사람이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저도 서울에 보면 임대주택에 보면은 막 외제차가 막 즐비하고, 그건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본인과 또, 자식이나 형제나 이런 거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를 수 있는데, 그, 명의는 뭐 형 명의로 돼 있고, 형은 이제 혼자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돈 많은 동생이 산다거나, 뭐 이런 이제, 게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이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게 제대로, 보조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보조를 하는데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과예요. 공공임대주택 하면은 사적시장, 우리가 사는 동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 동네. 옆 동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을 때, 우리 동네에서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는 거죠. 일단, 우리 동네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 1차적이죠. 우리 동네에서 저쪽으로 간다. 이게 뭐야? 사적시장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사적시장 임대료가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누구도 혜택 본다? 사적시장의 임차인과 공공시장의 임차인 모두 혜택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손실을 보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공공시장에 갖는 사람만 혜택 보고 사적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에 임대주택은 줄죠. 사적시장에 임대주택 줄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줄잖아요. 돈 여기 원래 균형이 여기였잖아요. 원래 균형이 여기였잖아요. 최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잖아요. 이만큼 줄어드는 것은 이쪽에 그만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이 그만큼 지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여기 빈집들이 결국은 새로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돈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양은 변함이 없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늘어난 만큼 이쪽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쪽이 늘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가 먼 집이 빈집 생기죠. 빈집 생기면은 손해보잖아요. 이게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그럼 장기적으로는
그 빈집들 철거하면 새로 임대주택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을 거 아니에요. 더 손해보는데 그, 왜 그걸 계속 세를 놓겠어요? 예, 장기적으로 그빈 임대주택들이 예, 철거가 되면은 새로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지. 안 그러면 임대료 올라가겠습니까? 그 빈집들이 널려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료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인다는 게 뭐예요? 공급을 줄인다는 게. 철거하면 새로 안 짓는 거지. 그 저량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한 50만 채 있던 게한 30만 채로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철거하면 더 이상 짓지 않는 방식으로 공급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계속 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안 짓는다고. 그럼 계속 줄어들지. 그럼 여기에서 줄어든 만큼 이쪽에서는 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의 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장기적으로. 됐습니까? 자, 이거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잖아요. 정부가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거예요.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집 지어서 국민들한테 다 주잖아요. 북한은 다 그렇게 한다더만요. 북한은 집 걱정 안 한다더만요. 지어주니까, 일단 집은. 집은 지어준대요. 예, 근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하고 똑같은 거지. 더 비중이 커지면 어떻게 해? 정부의 비중이 더 커지면은. 그러면 민간은 더저 영역이 좁아지는 거죠. 그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직접 개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본주의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고. 그다음에 선분양, 후분양은 10분의 1인데요. 이건 뭐 나중에 봐도 되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조세. 자, 이 부동산 조세는 이제 체크해야 될게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체크해야 될 게. 부동산 조세는. 아, 힘들어요, 지금? 이제, 드디어? 아, 지금 집에서 너무 열심히 했어. 여기 와서 이제 과부하 걸린 것 같아요. 오늘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부동산 조세는, 앞부분에 있는 거는 그냥, 그,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조세의 기능에서. 한번 정도 출제가 됐잖아요. 근데, 괄호 1번과 2번은, 그는 어떤 조세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 기능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모든 조세가요, 모든 조세가.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조세가. 우리는 이제 부동산 조세니까 부동산 자원 배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조세면은 다른 자원도 그렇게 배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세라는 게 자원 배분 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디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정부가 시장 개입할 때도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개입하고 이게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 틀이 그냥 그대로 내려간다고 보면 돼요. 시장 실패 수정하는 게 자원 배분 때문에 개입하는 거고, 사회적 목표 달성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소득 재분배예요,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형평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괄호 1번은 효율성, 괄호 2번은 형평성 이거예요. 그 효율성, 형평성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거 효율성, 사회적 목표 달성하는 거 형평성 이런 식으로. 예, 개입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 조세니까 3번, 4번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부동산 조세에서 조세 기착의 문제와 이제 조세 부과 여러 가지 효과 있잖아요. 일단 조세 기착의 문제와 여러 효과에서 괄호 1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괄호 1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괄호 2번과 괄호 3번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조세 기착의 문제고요. 조세 기착. 조세 기착.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과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게 중과죠, 중과. 그냥 부과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과인데 중과입니다, 중과. 자, 요거예요. 그다음에 자원배분 효과, 조세부과의 자원배분 효과요. 요 세 가지입니다.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그 앞에 나오는 역진세적 효과, 정률세 역진세적 효과는 좀 중요도가 낮고요. 자, 요 세 가지인데 요 두 가지는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조세 귀착은 뭐예요? 귀착. 돌아갈 귀 붙을 착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세를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를 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전가가 돼서 누가 얼마만큼의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 귀착의 문제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든 뭐 재산세든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럼 보통은 누구한테 매기는가 하면은 공급자한테 매겨요. 공급자. 공급자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세금. 요거 납세 의무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매도인이죠, 매도인.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거의 대부분이 공급자예요. 그러면은 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지만 그 돈이 매수인 주머니에서 나왔을 수도 있거든. 만약에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물건 판다는 사람은 몇 명 없다면 누가 갑이에요? 파는 사람이 갑이죠.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니 내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은 급한 사람은 그 중에 매수인이 많으니까 그 중에 급한 사람은 내가 그 양도소득세 부담할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매수인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조세 귀착의 문제라고요.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귀착의 문제라 그래요. 돈 갖다 낸 사람은 매도인이 갖다 냈지만 그 돈은 매수인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는 제가 매수인이 많은 상황이고 매도인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갑이지만 반대로 매도인은 많은 상황에서 매수인은 몇 명 없다면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양도소득세를 고스란히 자기가 부담하면서 팔아야 될 수도 있죠. 자, 이게 그 처한 상황이 누가 선택의 여지가 많으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여지가 많은지 작은지를 탄력성으로 얘기한다고요. 탄력성. 선택의 여지가 많은 쪽이 뭐예요? 탄력성이 큰 쪽. 탄력성이 큰 쪽. 그렇지 않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매도인이 많고 매수인이 적은 상황에서는 누가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매수인이 선택의 여지 많잖아요. 매도인 중에서 골라 잡으면 되니까. 매도인은 적고 매수인이 많은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선택의 여지가 많죠. 이걸 뭐로 얘기한다고요? 탄력성으로. 이 수량을 바꿀 여지가 많다. 이게 탄력성인데 그 탄력성이 크다 하면 선택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선택의 여지가 더 많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이 말이에요. 누가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요? 수탄이 선택의 여지가 더 많죠. 그럼 누가 덜 부담? 수요자가 덜 부담하는 거예요.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가 덜 부담하는 거죠. 그럼 똑같으면 반반 부담, 반반 부담. 자, 그리고 수탄이 크면 크면 클수록 점점 덜덜덜 부담하다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탄이 완전 탄력적이면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죠. 안 부담이, 안 부담. 안 부담이요. 근데 수탄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해야 돼요. 이때는 상대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상대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공탄을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공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공탄이 완전 탄력적이면 상대방을 볼 필요 없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고, 공탄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상대방을 볼 필요 없이 다 부담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탄도 완전 탄력적이고 공탄도 완전 탄력적이면 반반 아니냐? 그런 거는 질문을 안 하니까
질문을 안 하니까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똑같을 때, 이렇게 똑같으면 완전, 둘 다 완전 탄력, 둘 다 완전, 이건 둘 다 수평이잖아요. 이런 건 질문 안 한다고. 둘 다 수직 이런 건 질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다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어느 한쪽이 다 부담하는 거는 자신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상대방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자신이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두 가지가 되겠죠. 자신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선택의 여지가 무한대거나 또는 상대방이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상대방이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일단 이게 이제 조세 귀착에서 기억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 탄력도예요.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프로 설명해서 그 우리 교재 209쪽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잖아요. 예,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격이 원래 P0거든요.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격이 P0예요.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세 부담 때문에 공급 곡선을 위로 예, 이동시켜요. 좌상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P1으로. 근데 조세 크기는 P1에서부터 PT까지거든요. 조세 크기는. 조세 크기는 P1에서부터 PT까지예요. 아시겠죠? 조세 크기는 그만큼인데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P0에서 P1만큼 올라갔죠. 그 가격 올라간 만큼이 누구 부담이에요? 임차인 수요자 부담이라면 수요자 부담. 예, 이거는 임대시장이든 뭐 휘발유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다 똑같아요. 매매시장이든 임대시장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높이가 수요자 부담, 아래가 누구 부담? 공급자 부담이에요. 자, 근데 누가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임차인 부담이 크게 그려져 있죠. 근데 그게 그래프가 더 완만해지면 완만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 만큼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 만큼 위로 올라가는데 이 위로 올라간 높이가 세금 부과 크기예요. 이 높이가. 근데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더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다 작게, 더 작게 그려져 있고. 근데 여기서 이게 더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요 곡선이.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지면은 여기가 돼, 여기가. 이렇게 돼, 이렇게. 이 흰 사각형으로. 이 빨간 사각형이 흰 사각형으로 됐죠. 내리 누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리 누른 거예요. 이렇게. 내리 눌러서 요 윗부분이 더 작아지고요. 아랫부분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이 사각형을 밑으로 내리 누르는 거죠. 내리 누르니까 자기 부담은 작아지는 거죠. 더 탄력적일수록 자기 부담은 작아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거죠. 비탄력적이 되면 될수록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자기 부담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이 되면 다 끌어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만 알아도 별 관계 없죠? 이것만 알아도 별 관계 없죠? 맞잖아요. 어차피 얘도 지금 더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하는 거고,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는 건데, 다만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설명했을 뿐이다. 그럼 완전 탄력적이 되게 하면은 다 내리 눌렀으니까 자기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다 끌어올렸으니까 자기가 다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공급 입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 조세 기착.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의도는 뭐라 그랬어요? 중과하는 의도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거거든. 투기적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중과를 하는데, 근데 정작 투기적 수요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이미 기존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그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공급을 늦추는 거죠. 정권 바뀔 때까지. 이걸 무슨 효과?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 효과라고 해요. 동결 효과.
꽁꽁 얼어붙어 그래 너는. 꽁꽁 얼어붙은 거. 뭐가 얼어붙어요? 공급이 꽁꽁 얼어붙어 버려요. 그럼 나오던 시장에 중개사무소에 나오던 공급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 공급 동결 효과를 말하는 거. 공급 동결 효과. 이 설명 드렸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런 의도와 결과를 보면 돼요. 의도와 결과. 의도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투기적 수요를 줄이려고 했던 의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투기적 수요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투기적 수요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투기적 수요를 다시 줄이려고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기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의도가 뭐라고요?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는 거죠. 이렇게 되돌려 놓으면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의도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던 물량이 안 나오고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고요. 공급 동결 됐나요? 공급 동결. 그럼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 버리죠. 내리려고 했던 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 이게 공급 동결 효과예요. 그 자원 배분 효과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자원 배분 효과.